안녕하세요, 쫀더볼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샘프레스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프레스티 인터뷰 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여러분께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미디어데이와 관련한 영상은 제가 재생 목록을 통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예전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프레스티 인터뷰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분석 혹은 기사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OKC와 이를 함께하게 된 로이스 형이 쓴 기사가 있으니까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커버하지 못했고 러빙무님이 쓴 요약글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해당 기사와 요약글은 영상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I'm the asshole. 먼저 프레스티는 인사말에서 창단 14년이 된 OKC의 지난 여정은 아주 대단했다며 앞으로의 시즌도 특별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팀에 있는 선수는 물론이고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들이나 팀의 역사는 지난 10년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자평을 했고요. 뭐 이렇게 밑밥을 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업적을 쌓아왔으니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잘해보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프레스티도 지금 OKC는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위치에 있다고 말을 했는데 단 여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드래프트 결과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대체 이놈의 리빌딩은 언제 끝나게 될까라고 말이죠. 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리빌딩에 관한 프레스티 의 철학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프레스티 인터뷰를 보고 오시죠. We're one season into that, so like I'm trying not to be dismissive of the question. I would say it all comes down to standards and expectations, and you know, rational thinking, the understanding that to achieve something that is sustainable, there in Oklahoma City, there's certain paths that you have to give yourself a chance to pursue. We can always reroute that and lower our expectations, but every team in the NBA goes through a cycle. We've been able to stave that cycle off for, you know, quite a while, more than 10 years. And this is just the pathway that most teams have to follow. And we're no different. Some people may make the argument that it's harder, but that's not going to stop our commitment. It's not going to stop our aspiration. We know what's possible, but we also know that you have to earn your way and pay the price. And that's one thing about, I think, our city and our community is like, I don't think Oklahomans expect things to be given to them. I don't never really heard Oklahomans talk about taking the easy way or shortcutting things or not putting in a hard day's work or not earning what you get. Like, we could tell you we're trying as hard as we can. You know, the most competitive thing to do is, in my opinion, is to really try to do something great and build it from the ground up. It's easy to burn the boats to get to the middle, and we're trying to avoid that. We can always do that. We have to do it a little bit differently than maybe in some other places. You can't really build teams the same way in every city. I think every city has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I think we're pretty clear on what our advantages are. If our standards were different, we might be able to change our strategies. But our strategy is pretty clear based on our standards. 제가 짧게 프레스티의 인터뷰를 편집을 해봤는데 제가 전체 영상을 다 보고 제가 해석한 바를 요약해보자면 먼저 각 도시와 팀의 사정이 있는 거고 OKC는 OKC만 현실적인 비전이 있다. 그 비전과 전략은 팀의 상황에 따라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사람들의 기질과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 시간을 잘 견뎌낼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거는 프레스티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집토끼인 지역사회에 있는 팬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특징과 기질 같은 거를 팀에 반영해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뜻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어온 지난날의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팀을 잘 이끌 자신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썬더 리빌딩은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기간을 단축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샘프레스티가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하는 탱킹의 방법으로 리빌딩을 추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거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I'm the asshole. 그럼 다음으로 뭐 요즘 백신 안 맞겠다라는 몇몇 선수들 때문에 리그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OKC의 모든 선수와 스텝은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시즌 중에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코로나 감염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있을 감염에 만전을 기할 거라고 하네요. 포크몬이 썸머리그에 뛰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포레스트에 따르면 OKC는 아직 포크몬이 NBA에서 뛰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포크가 이번 여름 썸머리그에 나가 뛰는 것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기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포레스트는 포크의 잠재력은 물론이고 그의 특이한 플레이 스타일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듯 했는데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뽑았겠지만 다만 아직 포크몬의 나이도 어리고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의 효과가 눈으로 실감이 되려면 한 2-3년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 데이 때 나온 포크의 몸을 보면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나마 포크가 상체가 얇고 하체가 두꺼운 아무튼 그런 신체를 갖고 있어서 상체 근육만 잘 만들어낸다면 홈보처럼 그런 몸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아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프레스티는 선수에게 필요한 이런 훈련 플랜은 포크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베이즐리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오케시 팬들의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프레스티에 따르면 뭐 3년 차에 들어서는 베이즐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직 그의 재능이 뚜껑을 열고 나온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 뭐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오케시 팬들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상 3년 차인 선수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 프리스틴은 뭐 트레이드든 방출이든 뭐 웨이브든 뭐 어떻게든 사정을 봐주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내던 사람이라 이번 시즌이 뭐 베이즐리에게 특히나 아주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도중 돌트에 대한 칭찬도 나왔는데요. 지난 시즌 중 상대팀 감독이 프리스틴에게 우리 선수들이 돌트만 보인다며 그의 활동력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OKC의 확실한 에이스인 쉐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팬분들이 쉐이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도 현재 쉐이는 경기를 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일찍이 쉐이를 시즌 아웃 시킨 건 부상 상태를 두고 팀적으로 좀 더 쉐이의 부상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렸던 결정이라고 합니다. 프리스티가 말하기를 지난 시즌 샬럿을 상대로 쉐이가 클러치 샷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프리스티는 쉐이의 연장 계약을 확실히 마음먹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더 조심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티는 쉐이 연장 계약은 좋은 선택이었다 라는 평가와 함께 쉐이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성숙된 사람이어서 현재 팀의 성장 과정을 다행히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 과연 쉐이가 OKC 리빌딩 기간을 꼭 참고 기다려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프리스티는 다행히 쉐이는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쉐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줄지는 모를 일이죠. NBA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요 부분도 참 고마운 인성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긴 하나 이건 나중에 가봐야 확실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즌도 OKC는 탱킹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대답이 페이버스 영입 이후에 대한 답변에서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 있었던 제가 보여드렸던 샘프레스티 인터뷰에서도 살짝 나온 부분이긴 한데 일단 프레스티는 고의적으로 탱킹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여기서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현재 OKC는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그 리빌딩의 방법으로 고의적인 탱킹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프레스티가 지난 시즌 마무리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언급한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시즌을 두고 미리 뭔가를 속단하거나 결정짓는 일보다 그저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를 보면 어쩌면 쉐이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만약 OKC가 프로프 경쟁을 지난 시즌에 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썬더는 프로프 경쟁을 계속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쉐이가 부상 아웃되기 전까지 OKC가 프로권에서 놀기도 했었죠.
프레스티인 이 스탠스를 보면 다음 시즌도 썬드는 고의적인 탱킹보다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그래서 프레스티가 픽을 더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되고 뭐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몰 마켓으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인 드래프트에서 조금이나마 이점을 가져가려고 픽을 수집하는 것이 아닐까. 팬들 입장에서는 탱킹 확 해가지고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면, 드래프트로 영입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번 드래프트로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프레스티가 어떻게 진짜 탱킹을 안 할지 할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팬 입장에서는 픽을 많이 수집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나, 양보다는 이제는 질을 좀 챙겨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레스티의 생각이 정확히 어떤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확실한 생각은 뭐 다음 시즌이 돼봐야, 다가오는 이번 시즌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드래프트 인터뷰에서 샘 프레스티가 선수 능력보다 먼저 사람 됨됨이를 본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런 철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듯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OKC의 스카우팅이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올바른 행동거지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성장은 뒤따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프레스티에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미 한두 달 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10월을 마지막으로 채널을 그만두게 됩니다. 뭐 영상을 가끔 올리더라도 두 달 아니면 네 달에 한 번 이런 이 정도의 빈도로 올릴 수가 있어서, 아마 이번 영상이 OKC 미디어데이에 관련한 마지막 인터뷰 요약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 제가 마지막 인사는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응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I got punched. And now I'm the asshole.